재발하기 연애 수사. 대중분들이 굉장히 산전수전 다 겪은 30대. 보여드릴 순 없지만 그렇네요. 향 떨어진 사람. 기존에 있던 곡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같이 이번 앨범에 담게 됐고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셋이 뭔가 1등의 자리에 섰다는 그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1등은 꼭 해보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또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비인제이의 막내 건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비인제이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노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비인제이의 제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타이틀곡 좋겠다로 방송활동 활발히 하고 있고요. 더 좋은 라이브 들려드리기 위해서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번 6집 두 번째 앨범 신은요, 앨범 명처럼 여자의 연애 이야기를 많이 담은 곡인데요. 총 8트랙이 있어요. 그 중에 두 트랙인 인스트고, 또 세 트랙은 저희 신곡이고, 또 나머지 세 트랙은 기존에 있던 곡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같이 이번 앨범에 담게 됐고요. 이번 노래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많은 라이브 들려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 거리가 그리워 혼자 요즘 따라 내 거리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네, 아무래도 오랫동안 작업을 많이 해와서 그런지 민명기 프로듀서님이나 민현재 작사가님이 가비엔제이한테 어떤 음악이 어떤 가사가 어울리는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앨범도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비엔제이 하면 여자 보컬 그룹이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로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약간 앨범 톤도 따뜻한 톤으로 잡아봤고요. 사진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귀여운 느낌으로 찍어봤어요. 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꼭 앨범 사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요. 약간 뺐으면 좋겠는 것도 있고요. 사실 일단 컨셉 자체가 소녀 컨셉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노래가 아무래도 슬픈 발라드가 많기 때문에 대중분들이 굉장히 산전수전 다 겪은 30대일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리다라는 걸 좀 어필하기 위해서 좀 귀엽게 많이 찍었거든요. 저희 아직 20대 초중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 점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우선 좀 저희가 녹음을 할 때에도 굉장히 먹먹한 감성으로 부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폭발적인 가창력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좀 뭔가 절제미가 같이 담겨있는 그런 먹먹한 감성으로 많이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짝사랑이라는 주제로 노래가 흘러가다 보니까
조금 애절하기도 하고 그 남자의 여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여자의 마음 표현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좀 여자분들이 많이 들으시기에 공감대를 좀 많이 살 수 있는 곡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